제가 권익위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지 오늘로 10일째입니다. 권익위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지난주 목요일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해 충돌 유권 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유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필요가 없는 행위입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이에 충돌에 해당하는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내놓기 위해 필요한 사실 관계는 단세 가지 뿐입니다. 첫째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 세 번째,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세 가지 외에 다른 사실 관계는 질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혹시 이에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사실 관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권익위는 국민 권익위입니까? 아니면 정권 권익위입니까? 더 이상 정권의 충견 노릇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합리적인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는 국방 개혁을 해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타형 의혹을 덮기 위해 국방부는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가 연장 시 요양 심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덕분에 대한민국 군대가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국방부에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가 연장 시 요양 심의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국방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한다며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내쫓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조직을 정권의 사지직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검찰 개혁은 나의 운명이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시스템을 허물고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든 장본인이니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추미애 장관의 운명은 사태입니다.